왔어? 어? 들어와. 이거 문 닫아야지. 와, 이거 설마. 설마 내가 만들었어. 대체로 못하는 게 없다고 보면 돼. 제일 중요한 걸 못하네. 겸손히 밥 먹여주나? 내가 먹여주지. 근데 그 뒤에 숨긴 건 뭐야? 꽃다발 같은데? 아니야. 자신 있게 제출해봐. 꽃다발이 아니고 쑥다발이네. 빈손으로 얻어먹으면 내가 은혜를 꼭 갚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귀찮고. 어때? 마음에 들어? 나 뭐 이쪽에 안 앉는다. 와. 어? 리액션이 되게 높낮이 없이 기계적이네. 집들이 선물치곤 겁나 참신하네. 이걸 꽂아야 돼, 뜯어먹어야 돼. 핵폭발로 초토화된 땅에 불 한 폭이 안전할 때 가장 먼저 도달한 게 이 쑥이래. 땅 너 아니냐? 딱 내 취향이야. 뭐 하는 거야? 왜 동물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잖아. 우리 집 쌉싸기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네 쪽으로 바람이 달크네. 병 주고 약 주고 미안한데 병원은 안 될 것 같아서. 엄마가 의사라 구급처치 정도는 배워놨어. 아, 해봐. 응? 아? 사탕이야. 어릴 때 주사 맞으러 가면 엄마가 항상 딸기 사탕을 물려줬어. 그 뒤로는 병원이 안 무섭더라. 병원이란 단어에서 딸기 향이 나는 것 같았거든. 계속해. 아홉 살 때 소아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엄마 아빠 실종되고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진술했거든. 나가야 되는데 담당 의사가 허가를 안 해줘. 나였어도 안 해줘. 끈질기게 그 양반 뒤를 밟았어. 보니까 프로포폴을 슬쩍하더라. 그래서? 티를 했지. 소리 질러서 사람 부를까요? 아님 퇴원해도 되죠? 외삼촌 차를 타고 퇴원하던 날은 잊을 수가 없어. 엄마. 아빠. 석 달 만에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없는 집이 싫어서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반딧불 두 마리가 꼭 우리 엄마 아빠 같았거든. 그곳에서 난널 찾아내.
밥 아니면 술. 사람들은 고마울 때 뭘 먹인다며. 난 밥보단 술이지. 아까 우산 챙기는 거 같더니. 잃어버렸어? 바보냐? 그래, 바보다. 어쩐지. 취재를 썩 잘하지 못하더라. 생각에 잠긴다. 바래질 때 됐을 법한 오랜 기억에 깊어지는 밤 너로 물든다. 아름다운 너와 마주하는 추억과 하지 못하고 담아뒀던 말도 많은 시간 지나 흐릿해져야 하는 향기도 모두 다시. 아니 뭐 나무가 이렇게. 가자. 가만 보면 이 우산은 칼같이 챙기더라. 비 맞는 건 딱 질색이라 털 상해. 아, 그 강아지들 목욕 싫어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아, 그치. 어. 야! 이 우산 때문에 걸렸잖아, 나한테. 내가 잡혀준 거지. 너 쭈? 내가 뭐 너 하나 못 따돌릴 줄 알고? 어떻게 토이스토리 3를 안 볼 수가 있어? 난 앤디가 원하면 거기가 어디든 그 자리 지킬 거야. 잘 가라, 파트너. 이걸 모른다고? 그거 애들 보라고 만든 영화 아니야? 전 세계 어른들을 울렸어. 난 영화 보면서 울고 짜고 제일 싫더라. 그럼 무슨 영화 좋아하는데? 나는 매드맥스, 어벤져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좀비 영화. 아. 좋아하는 음악은? 아이돌이지. 클래식은? 어, 난 그거 가수 구분이 안 되더라. 가수 아니고 작곡가. 등산? 누가 업고 올라간 데도 싫어. 싱글몰트 위스키. 소독약을 마시고 말지. 양식 한식? 무조건 한식. 어, 나도. 오. 친구 별로 없지. 나도. 맞네. 유퀴즈 놀라운 토일. 하나, 둘, 셋. 놀라운 토일! 이현은 꿈이 뭐야? 이 나이에 장래 희망이라. 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은퇴하고 카페 차리기? 커피는 남이 내려주는 게 맛있지. 세계 일주라든가. 나 은근 집돌이라 집에 누워서 믿어보는 게 더 좋아. 10억 모으기. 10억? 계좌번호 불러봐. 지금 보내줄게. 너도. 왜? 나 스마트 뱅킹 할 줄 알아. 이룰 수 없는 것도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 사람 되고 싶어. 아, 이 구미호가 아주 호강에 겨웠네. 그 평범한 인간의 일생이 궁금하면 통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봐. 지옥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뿐이야? 매일 야근에 밤샘에 우리 팀장님 입으로만 일하는 그 잔소리에 시청률 스트레스까지 아주 콧볼을 막 쏟아져? 화 없애버릴까? 뭘? 방송국 너 괴롭힌다며. 뭐 참 참신한 대안이긴 한데 일단 이거 다 먹고 생각해보자. 알아요 하지 못한 말들을 가슴 깊이 묻어 두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린 밤마다 느껴져요 날 부르는 슬픈 목소리 고요하던 마음에 그대가 다시 태어나라 내가 꼭 찾아낼 테니까 그대 목소리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싫어. 닭발 먹을래. 괜찮은 거야? 안 괜찮아서. 매운 거 먹고 질질 자르고. 내가 우는 게 고달픈 심신 탓인지 캡사이신 탓인지 헷갈리고 싶어. 멋있다. 응? 괜찮은 척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거든 다행이다 멋있어 보이고 싶었는데 귀여워 보일까 봐 나도 조마조마했거든 어. 맛있나? 생각보다 안 맵네 이게 매워? 아니 그냥 눈에 뭐가 좀 들어간 거야? 매운 거 못 먹는구나? 아 그럴 리가 누구를 맵찔이로 하나 가만히 있어 이건 닭발과 나의 승부니까 내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됐어 거의 됐지 좀 어? 맞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북어국? 북어국이었다 참 다 태운 거예요? 야 대단하다 진짜 그 탓다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북어국을 하는 건데 야 이게 근데 북어를 내가 너 나가서 북어 좀 더 사와 이 북어를 다 썼어 지금 이걸 다 썼다고요? 야 이거 잘못해 설탕 넣었어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나 안녕. 어, 잘 잤어? 응. 아, 아침 먹자. 회장엔
북어국이지. 아니 이걸 다 혼자 만든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와.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대박이다 진짜. 근데 너 어디 가? 나? 출근. 그 출근이라는 게 혹시 우리 회사? 응, 물론이지. 출입증 없이 방송국 못 들어가? 나 구미호야. 누가 내 악기를 막아. 알아서 할게. 근데 의상은 왜? 뭐 눈에 안 띄게 평범한 오피스룩 마음에 안 들어? 아, 뭐 그건 아닌데 간부급 아니면 넥타이 안 매거든. 아 그래? 우리 그 넥타이만 좀 뺄까? 싫어. 그냥 간부 할래.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어 고생들이 많네. 뭐야? 방금 저 사람들 다 최명곤 거야? 응. 왜 하필 본부장이야? 드라마 보면 보통 잘생기고 돈 많으면 다 본부장 하던데. 그래서 본부장님은 이제 뭐 하실 건데요? 기다릴게. 여기서. 여기서? 하루 종일? 딴 건 몰라도 기다리는 데는 이골이 난 놈이야. 24시간이 아니라 24년도 앉아 있을 수 있어.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 부르고. 응. 고마워 이현. 거기 있어줘서. 왔어? 어? 밥 했어? 나 밥 먹고 왔는데. 알지 알지. 근데 갓지은 밥 냄새 좋아한다길래 내가 이 음식 솜씨는 좀 그래도 밥물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 와 퇴근하고 밥 냄새 나는 집에 돌아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매일매일 이 냄새 맡게 해줄게. 자 이게 뭐야? 오다 주웠어. 민트 초코? 나 옷 갈아입고 올게. 아, 오다 죽었다 이게 재활용인 줄 알았지. 그 밤엔 주로 뭐 해? 아, 미드 본댔나? 아니 뭐 책도 보고 뉴스 보고. 난 주로 영화 보는데. 영화 볼까? 그럴까? 에이. 영화 재미없어? 아니 재밌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나도 두고 다시